예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잘안 하고 뭐가 뭔지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360조나 되는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무상 급식 뭐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아, 삼성 R&D 세제 혜택 1조 3천억 해줘요. 그거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R&D에 자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고용도 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하고 베트남 고용만 늘어요. 우리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1조 3천억을 해줘요. 저희가 실제로 야당에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주옥 같은 얘기도 많이 해요. 주옥 같은 얘기. 네.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돈 전쟁 중이거든요. 예산 전쟁 중인데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근데 무슨 정치적인 사건, 쟁점되는 사건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관심이 많은데 예산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네, 사실 안타까운. 진짜 그 중요한 문제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 돈을 뿌려줘서 그 돈을 뿌림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해가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결국은 그 돈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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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어느 시점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굶어 죽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주머니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그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